반갑습니다. 조교입니다. 영주시의회에서 있었던 어마무시한 이 사건 때문에 제가 지금 여러 방송사를 전부 훑고 있습니다. 이 영주가 정말 앞으로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애써주시는 이 기사 하나하나를 제가 검토를 하고 있고, 이 기사를 써주신 해당 기자님들과 또 신문사에 경의를 표합니다. 이 기사들은 처음에 시작되는 기사가 영남일보의 손병영 기자의 세 건이나 되는 기사가 연장으로 나온 것에 대해 거기에로부터 시작해서 기자회견이 이끌어졌고, 마경대 매일신문 기자, 그 다음에 권영성 경상매일신문 기자, 진동남 영남타임즈 기자, 그 다음 경북 도민일보의 이원 기자, 그리고 대경일보의 조봉영 기자, 프레시안의 최홍식 기자. 오늘 지금 다룰 뉴스는 다경뉴스의 김순규 기자가 작성하고 기사를 쓴 다경뉴스의 김순규 기자의 뉴스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순규 기자님의 사진은 제가 구하지 못했습니다. 이거는 정말 일어나지 말아야 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영주 시민들 지금 참 잠잠한 거 보면은 정말 이래도 되는가 싶습니다. 지금 연일 나대고 있는 나는 조교는 완전히 미친 놈이고, 이런 행태로 흘러나가야 되겠습니까? 나 하나 미쳐가지고 영주가 깨끗해진다 그러면은 저 미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영주시의 10만 인구가 예천의 3만, 4만 인구에게 압도당하고 있는 아주 극명한 현장이에요. 예천의 시의원, 박철홍철 시의원은 시의원간에는 이르지 않았고 가이드를 폭행했다는 그걸로 해가지고 제명당했어요. 권모 의원은 노래방에 가가지고 도움이 요청하다가 안 된다 그러건 된다 안 된다 하다가 그 얘기가 발설이 돼가지고 제명당했어요. 영주는 술 먹고 나무 여자 집에 기어올라 가다가 검찰에 고소돼도 꼬떡도 없어요. 그 내부 징계는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내부 징계 할 사람들이 아닌 것 같아. 내부 징계 했으면 왜안 해? 재판 결과 나왔어? 재판 결과? 영주는 거의 무법천지예요. 이번에 이서윤 영주 시의원이 기자회견 했다고 영주시의회 14명은 뭐 이서윤 의원의 잘못된 행태라고 뭐 얘기할지 모르지만은 영주 시민은 그 행태를 확실히 알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나온 거예요. 이서윤 의원의 공로가 엄청나게 커. 그럴 사람 없어. 좋은 게 좋다고 그냥 넘어갔고 끼리끼리라고 그냥 넘어갔던 문제들이 시민들이 꼭 알아야 될 문제였어. 그 안에서 이런 작태가 벌어지고 있다는 거, 이런 패거리가 있다는 거, 이거 말살시켜야지. 안 그러고 영주 발전 되겠어요? 오늘 김순규 기자님은 법적인 문제를 뭐법 조항을 나열하면서 기사를 썼습니다. 그래서 저도 읽어봤는데 상당히 우리인데 도움이 되고 하지만은 시의원들이 이런 거뭐 들으면 이해는 하겠습니까? 영주시청 공무원 똑바로 해요. 다경뉴스를 한번 김순규 기자의 기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목입니다. 이서윤 영주시의원 기자회견을 통해서 영주시의회 난맥상을 폭로했다. 진짜 좋은 폭로. 제발 나대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의원 간에. 에? 지역구 사업에 왜 태클을 거냐. 몇몇 힘 있는 의원들의 거침없는 폭언과 위압적 눈빛이 겁이 났다.
겁이 났다고 털어놨다. 비례대표 의원과 선출직 의원 사이의 마찰과 갈등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기사의 본론입니다. 사실 그동안 음식권으로 몇몇 의원들로부터 갑질이라고 폭로하겠다는 말을 여러 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거 여러 번 했으면 나쁜. 제발, 그러니까 제발 나대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했습니다. 사진을 설명하는 게요. 이서윤 시의원 기자회견 통해 영주시의회 난맥상 폭로 사진 설명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면은 하지만 의원으로서의 당연하게 해야 할 일들을 한 저에게 지역구 사업에 왜 태클을 거냐는 몇몇 힘있는 의원들의 거침없는 폭언과 위압적 눈빛이 겁이 났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김성규 기자는 제8장 지방자치 제117조를 여기에다가 들어대더라고. 지난 1월 18일 오전 10시 영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영주시의회 이서윤 의원이 가진 기자회견을 두고 영주시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대변하는 기관이 아니라 각종 의혹과 비리가 상존하는 기관이라는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사직 당국의 면밀한 수사 있어야 할 것이라는 지적도 없지 않고 있다. 이날 이서윤 영주시 의원은 몇몇 힘있는 의원들이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고 추진 사업을 지적한다는 이유로 이서윤 의원 자신이 추진하려 했던 우리 영주시가 꼭 추진해야 할 사업이었던 학생 교복 지원 조례에도 영향을 주었다고 했다. 이서윤 의원에 대한 몇몇 힘있는 의원들의 거침없는 폭언과 위협적인 눈빛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있다. 지방자치법을 여기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런 짓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마 이 이순기 의원은 법적으로 딱딱 들이대놨어요. 내가 이거 법조항을 찾아서 같이 읽어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가지고 죄송한데 스톱스톱 하면서 법조항 찾아가지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비례대표제가 헌법에 보장된 제도인데도 불구하고 모 의원은 비례대표가 지역구 의원을 하는 말에 토를 다느냐, 비례대표가 왜 지역구 행사에 오냐, 지역구 회의 때 자리 배석 개진 요구에 왜 비례카 이런 말을 하냐, 그럴 거면 지역구로 나오지 왜 비례로 나왔냐며 이소윤 의원의 음식 배달권을 들어서 내가 음식 배달권 건드려줄게 등의 반말에 이어 협박을 느꼈다고 했다. 비례대표를 실시하는 이유는 각 지역에서 당선되기 어렵거나 각 소외계층을 대변하기 위해서이다. 여성, 노동자, 농민, 이주민, 대학생 등 여러 계층 사람들은 자신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을 지역에서 뽑는 것이 어려우며 현실적으로 후보에 나가는 것조차 힘든 현실이다. 그렇기에 각 정당에서 꼭 필요한 사람을 비례대표 후보로 내세우는 것이다. 현재 국회에도 여성, 노동자, 농민 등 다양한 계층이 존재하는 것도 이 비례대표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이 비례대표의 필요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이순규 기자가 참 법리적으로도 똑똑한 분이네. 이서윤 시의원은 해당 상임위에서 인삼 엑스포의 짧은 준비 기간에 과도한 부지 매입에 대한 지적, 한 해 운영비 70억이 넘는 선비세상 개장 전부터 발생한 문제 지적, 의회에서 집행부를 불러 비싼 미니 기차 두 대 살 것을 제안했는 것, 견적서를 받고 12억 원이 본 예산에 올라온 사안의 지적, 그 다음에 개인 사설 축구 클럽에 4천만 원 지원에 대한 지적, 권익위 조사 끝에 시정 권고까지 받은 식치원 관련 업무 처리, 맛집 선정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 다음에 직원 인사의 과도한 개입 지적 등을 지적하고 있었다. 이것은
이것은 지적에 예? 이서윤 의원은 자신이 영주시 의회 몇몇 힘 있는 의원으로부터 어떤 취급을 받아왔는지 집행부도 공공연히 아는 비밀이라고 했다. 지역구 사업에 왜 태클을 거냐는 거침없는 폭언과 위압적 눈빛에 적지 않는 압박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현직 의원으로서 당연하게 해야 할 일들을 한 저에게 이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니 의정 생활은 위축되었고 직원들 눈치까지 보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했다. 또한 동료 의원이 전화도 차단하고 인사도 안 받는 상황에서 하반기 의정 활동은 너무 힘들었다. 그래도 주어진 직분에 충실하려 이를 악물고 영주시 의회 민낯을 보이지 않으려고 민주당의 무관심 속에서 혼자 견뎌왔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영호 영주시 의장은 이소윤 의원은 망따 문제를 언급하기 전에 먼저 본인의 사회성에 대해 먼저 돌봐야 한다. 전화 차단은 이 의원이 몇 차례 새벽 1시 2시에 동료 의원에게 전화를 해서 부득이 전화하기를 차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 기차 선정 문제는 집행부가 정당한 절차를 통해 결정한 것인데 마치 의회가 업체와 부당한 거래가 있었다는 뉘앙스로 말했다면 향후 법적 책임도 져야 할 것이다. 이서연 의원이 갑질 의혹을 해석시키기 위해 동료 의원과 시의원을 싸잡아 맹비에 망신을 주고 있다며 시의회는 민주적 절차에 의해 의사가 결정되는 만큼 의견 충돌과 대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의회 내부의 일은 의회에서 해결하는 게 원칙이라며 향후 추이를 지켜보며 의원 간담회 등을 통해서 갈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서윤 의원은 그러나 제가 잘못을 회피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다른 의도를 가지고 언론을 통해 힘있는 여자 비례를 이렇게 억압한다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특히 공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몇몇 의원들의 이런 모습은 과연 진정 시민들을 최우선에 두르고 있는지 묻고 싶고 또 바깥에 지역의 몇몇 리더들은 겉으로는 좋은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속으로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시장 잡배와 무엇이 다릅니까? 영주의 미래가 암울하다고 느껴졌다고 했다. 이 같은 상황에도 이서윤 의원은 소속 정당 황재선 더불어민주당 위원장은 이런 선언을 빚은 점에 대해서 불문곡적하고 정치의 미숙함을 드러내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반성해야 될 것이지만 정치 수준은 시민 수준이기 때문에 시민들도 반성해야 하며 그동안 영주는 일당이 독점하면서 정당의 민주적 절차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해서 이러한 일이 발생했다며 향후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서 제명이나 사퇴 등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혀 또 다른 파장을 예고했다. 한편 이번에 불거진 시의회 불협화음은 기초의원 비례대표제라는 특이한 선거제도 하에서 항상 있어왔던 문제라는 지적도 제기되었다. 치열한 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지역구 의원과 정당 공천을 통해 비교적 쉽게 입성한 비례대표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현실적 벽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특히 선거를 앞두고 비례대표와 지역구 선출 사이 의원 사이에서 일어나는 마찰과 같은 건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지적도 없지 않아 있다. 시민들을 위한 기초의회까지 이런 상황에 더는 더 이상 시의원직과 당과 공천에 대해 연연해하지 않겠다. 그러나 분명하게 잘못된 상황들에 대해서는 바꿔나가야 발전이 있을 것이다. 너무나 어려운 코로나 시기, 시 자체에 대한 마련 시기에 다시 한번 직원분과 시민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이서윤 의원은 밝혔다. 지금 법 제도 같은 거는 제가 지금 일일이 읽지 않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승규 기자님의 이 기사는 제가 꼼꼼하게 읽었는데 읽은 순서대로 뉴스를 해설해 드리면서 논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의원 간에 나대지 마라.
이게 막말 아닙니까? 이게 껌 딱딱 씹고, 어? 침 탁탁 뱉고, 담배 쪽쪽 빨면서, 침 택택 뱉뱉 하면서, 어? 짝다리 짓고 하는 옛날에 있었던, 옛날에 깐날에 있었던 양아치가 하는 행동 아니에요? 나대지 마라. 자, 지역구 사업에 왜 댓글을 거느냐? 몇몇 힘있는 시윤들의 거침없는 폭언과 위협적 눈빛에 겁이 났다. 이게 이영호 시 의장은 여기에 대해서 대답해 봐요. 이걸 이런 게 이런 상황에서 무슨 민주적인 절차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는가? 어? 또 의장이 내인 저에게 답변하는 거는 그런 분위기 없었습니다. 다 물어보 있어. 14명이 다 같이 그래 했는데 거기서 그렇단 말 나올 수 있겠어요? 이런 점들이 영주 시민이 이번에 알고 정말 대성 통곡을 할 노릇이에요. 이따우시 의원을 우리가 왜 뽑았느냐고. 응? 비례대표 의원과 선출직 사이가 이렇게 간극이 크면은, 야, 전번에 했는 황윤정 비례대표는 8년이나 했는데, 그 8년 한 번만 하면은 4년 동안 이 과세를 받았으면은 모학계인데 또다시 4년을 했는 거는 어떻게 했을까? 황윤정 전 시의원은, 비례대표 시의원은 정말 능력이 대단한 분이네. 응? 이런 눈총 받아도 그냥 패스 하고 8년 했는갑지? 참. 비례대표 시의원과 지역구 시의원. 이런 게 아니야. 시의원들이 이거 잘 모르고 있는 거야. 좀 똑똑히 알고 해. 필요해서 해놓은 거야. 이 보면 전부 위압적인 거에, 에? 여기에 특이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이런 문제가 지금 연일 폭로가 되고 있고, 연일 방송이 되고 있고, 연일 기사화가 되고 있는데도 사직 당국의 면밀한 수사가 지금 없잖아요. 영주 시민단체, 뭐 고소장 들고 고발장 들고 돌아다닐 때는 언제고, 여기가 숨소리도 안 나. 영주에 그 많던 현수막 한 개도 없어. 이렇게 겁나는가? 이 패거리 진짜 겁나는 말이지. 사직당국에 면밀한 수사가 있어야 할 것이라는 지적도 없지 않다. 시민들의 여론이에요. 사직당국은 뭐합니까? 교복 지원 사업, 지원 조례에, 에? 요거, 요래 가지고 이서윤 의원이 몇몇 힘 있는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고, 어? 자신들이 반대하는 사업에 찬성했다는 이유로 아들 교복 조례 통과 안 시켰어. 잘한 일이야? 내일 모레면 지금 아들 입학하는데, 뭐, 아이 낳는 도시? 한쪽에서는 씨, 이 장난하고 있는데 아이 언름 낳겠어. 다른 지역이 전부 교복 주는데 영주시의회만 교육 지원 조례 안 만들고 있잖아. 잘한 일이야? 그래놓고 무슨 아이 생산하라고 난리야. 영주시의원 14명 사퇴하라고. 아, 좀 노끄러. 책임지는 건 하나도 없어. 이 정도 되면 시의장은 사퇴해야지. 그 베어링 산업 지금 이만큼 해놨는 거 지금 손 놔야 되겠어? 그거 반대에 동참하지 않는다고 이서윤 의원 요번에 이게 어? 학생 교복 지원 조례에 영향을 줬어 안 줬어? 똑바로 얘기하라고. 남자가 비굴하게 얘기하지 말고 시의장이면 의장 그 답게 얘기를 해야지. 이 여기 영향이 줬어요 안 줬어? 다른 일이야? 이래놓고도 아이들 뭐 친하도시? 영주시 의회가 조지고 있는데도 지나도시야? 14명이 사표가 안 되면은, 어? 시의장부터 순서대로 사퇴하세요. 시의장, 부의장, 그 다음에, 어? 2년 전에, 3년 전에 이수연 의원 갑질 문제, 지금까지 계속 그 사람이 고통 속에 있었다면은 그 방치하는 문제로, 어?
사퇴해야 될 거고, 잠잠했던 문제 꺼지면 했으면 꺼지면 했는 시의원 사퇴해야 될 거고, 사퇴해야지. 이 안에서 어디 이 야비한 행동을 하고 있어. 저끼리 싸우려면 변속한 뒤로 가든지, 저 뒤에 뭐 철탄산 뒤에 가든지, 어? 죽든 짓 하든지 저 둘이 할 문제지. 시의회, 영주 10만이 살아야 되는 시의회에 나와가지고 이따오 장난을 하고 앉았어. 예천의 폭력 사태와 여천의 노르방 도움이 요청했는 문제보다도 몇 배가 더 센 이런 상황에서도 영주시의회 사퇴 안 나고, 영주시민단체 꼼짝 안 하고, 어? 여성단체 꼼짝 안 하고, 어? 선비라 그런 사람들, 앞에 선비자 들어가는 사람들 입 한마디 안 띄고, 이렇기 때문에 영주는 안 될 수밖에 없는 도시야. 될 수밖에 없는 도시가 아니고 안 될 수밖에 없는 도시야. 말해야 될 사람들이 말 안 하고 있잖아 지금. 그나마도 의정활동이나 어? 의정활동이나 잘하고 이런 것들을 한다 그러면은 아 좀 더 잘하려고 그런갑다 하고 그런 신용이나 주겠는데 잘하는 거 없어요. 어? 잘하는 거 없는 게 처음에 이 전국의 기초의회 조사를 65군데를 해가지고 48등, 65명 중에 48등, 49등 했는 영주시의회 이 성적표예요. 어? 저거들 아들이 공부를 하는데 65명 저 학급 학생 중에 48등, 49등 해왔다 그러면은 R을 엄청나게 패쓸 거야. 어? 이따오 성적표를 갖고 누구를 나무랜다고. 영주시 전통향동 음식 체험관 리모델링 했는 거 15개월이나 어? 왜 임차 기간 동안에 리모델링 해가지고 했으면은 상당한 이유가 했으면은 했는 것만큼 수년 해도록 해줘야지. 그거 안 해줄다고 발버둥 치다가 권익위에게 어? 시정 권고 받았는 거야. 여기에 영주시의회 개입돼 있어 안 돼 있어? 어떤 의원이 개입돼 있어? 이것도 앞으로 양심 선언에 의해서 밝혀질 거예요. 정보는 자꾸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도 어? 동료위원회 2년 전인가 3년 전에 있었던 문제를 꺼내가지고 어? 한다는 이 자체가 2차 가해야 여기 엄청난 이게 예? 법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영주시 시민단체, 예? NGO, 그 다음에 인권단체, 여성단체, 선비라고 들어가는 개인이나 단체 한마디 하라고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안 하면 내가 외세를 불러서라도 2차 가해하고 있는 영주시 의회와 영주시 공무원 노조, 내가 이거 지금 나는 여기에 대해서 전문적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그 외부의 세력을 불러들여가지고 조사하고 성토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제가 만들어 나가 보겠습니다. 내가 능력이 일천해서 할란지 못할란지는 모르지만은 그래도 내가 노력은 할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은. 그리고 각 정당에 지금 호소해서 이런 비민주적인 의회가 있는데 지역위원장은 이런 사고를 갖고 있고 하는 것들도 내가 해당의 중앙당에다가 내가 내 의견을 어필할 거예요. 황재선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저 저기 위원장이 얘기하는 거 보면은 이런 소란이 빌어진 데에 대해서는 불문곡직하고 정치의 미숙함을 드러내고 있는 것인데 뭐 자기가 뭐 이런 거 자기 정치는 그러면 잘하는 겁니까? 그래, 그래서 여기 또 나오네. 우리가 반성해야 된다. 그래, 요즘 같은 생각으로 합시다. 그러면 정치 수준은 시민 수준이기 때문에 시민들도 반성해야 된다. 영주시의회가 지금 의회 수준밖에 영주시민 수준이 안 된다는 말이야.
영주시 저기 뭐로 민주당 황재선 위원장은 영주시민 수준이 영주시의회 수준하고 같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성, 영주시민도 반성해야 된다 이 뜻이야. 영주시민을 뭘로 보는 거야? 잘못된 영주시의회 수준을 얘기해야지. 영주시민 수준을 왜 지금 이런 식으로 그 저기 같이 보고 있어? 정말 이거 민주당 그 황재선 위원장은 이 점 사과하고 사퇴하기 바랍니다. 정치 수준은 시민 수준이기 때문에 시민들도 반성해야 된다. 어디 시민인데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 다른 시민인데 얘기해보라고. 그동안 영주는 일당이 독점하면서 정당의 민주적 절차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해서 이러한 일들이 발생됐다. 민주당이 이? 민주당이 3명, 무소속이 5명, 8명이 흔들고 있지. 누가 일당 독재를 하고 있어? 국민의힘이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지금? 6명이? 황재선 위원장도 정치기 의식을 새롭게 공부해야 될 것 같아요. 어? 이런 수준을 하기보다는 다른 위원장이 들어왔으면 좋겠어. 그래, 여기에 이런 얘기들은 가상이에요. 향후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확인해서 제명이나 사퇴 등은 뭐 한다는 거는 우리 시민들인데 할 수 있는 얘기지. 뭐? 시의회 정치 수준이 시민 수준이라고? 그런 얘기는 당장 사과하시고 사퇴하시기 바랍니다. 황재선 위원장은 어디에 공천의 기초 자료가 될 만한 서류를 그렇게 작성시켜도 위원장으로서 창피한 거 없어요? 선거 지망생들이 있는데 그 신뢰도가 확보된다고 봐요? 이 문제만 해도 그 공천 기초 서류가 거기 외출되어 있다는 것만 해도 황재선 위원장은 사퇴해야 돼요, 사퇴. 남의 당의 얘기라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지역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 우리 지역에도 지금 민주당에도 영주시의회고 도의회고 등원 때도 아무런 하자가 없는 그런 지망생들이 많아요. 그런 속에서 황재선 위원장이 그런 공천의 기초가 될 만한 서류를 그렇게 내돌린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해야 돼. 내 이 얘기 중앙공당에 내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라도 내가 전달할 거예요. 이 영주시의 한 이야기, 이번 사태는 경미하게 보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예천군에 있었던 폭력 사태보다도 몇 배나 더 세다고 저는 봐요. 이런 사람이 연중의 동료 의원을 이렇게 핍박하고 협박하고 위압하는 이런 속에서 또 우리 영주시가 꼭 해야 되는 사업에 대해서 패거리로 왔다 갔다 그런 거 이런 문제는 없어져야 해요. 앞으로도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지금 제가 뉴스를 발굴하고 해설하고 논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논평 여기서 마치겠습니다.